우리가 이 정법을 전달을 하니까 뇌를 굉장히 좋아하고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돼요. 인연이 전부 다 정리가 돼버리고 새로운 인연이 맞이되는데 이것이 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법 인연으로 다시 만들어져요. 내가 정법을 전달을 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 인연이 되고 또 모르는 사람도 만났는데 정법을 전달을 할 때가 돼서 하니까 너무 좋아서 고마워하면 또 인연이 되고 이렇게 되고 과거에 있던 인연은 다 멀어집니다. 내가 장담하죠.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 둘 떨어져요. 나는 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법을 몰라. 그러면 잣대되는 게 틀려서 이게 질량이 너무 차이 나서 다 떨어집니다. 전부 다 부모님하고도 떨어져요. 부모님이 뇌를 아르킬 수가 없어. 왜? 뇌 질이 좋아져서 부모님이 아르키는 것 같고 영양분이 안 돼.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동물은 먹을 거 주면 갖춰지는데 사람은 먹을 거 주고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진짜 내가 필요한 거. 이건 음식이 아니고 양식이거든요. 양식. 질량이 들은 양식. 이거를 내한테 주었을 때 이것이 고맙고 도움된 거기 때문에 이분을 절대로 멀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틀린 건 동물은 물질, 사람은 양식. 이렇게 되면 양식은 뭐냐면 에너지, 뇌가 필요한 에너지, 육신이 필요한 에너지가 있고 뇌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뇌가 누구냐 하면 영혼이 나고 육신은 이 영혼이 필요해서 하나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육신은 이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이걸 보존해갖고 내가, 이 영혼이 이 지금, 지구촌에 사는 한이 육신이 필요해서 잘 근수해가며 살아라고 지금 하나 배당받은 거예요. 이건 연장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연장. 연장이 있는가 하면 이 연장을 부리고 있는 내 영혼.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라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이것이 우주의 원소고 나 자신이에요. 이 필요한 것은 이 에너지인데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내가 비물질 에너지니까 내 자신이. 그래서 비물질 에너지를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 비물질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 나중에 내가 영혼이 힘을 못 써갖고 이 육신도 바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걸줘 먹어도 컨트롤이 안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질이 아주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을 다 이기냅니다. 어떤 것도 이기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질량이 모자라면 내가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기죽기도 하고 그걸 보고 기죽는다 그래요. 기죽는다. 우리가 기죽는 거는 내가 내 앞에서 조금 질량이 좀 이렇게 지식을 잘 갖춰갖고 내한테 약호 죽이잖아요. 그러면 기죽는 거예요. 밥을 조금 더뭐 같이 먹는데 한개안 주고가 기죽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를 잘 못하고 내가 실력이 약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는다라는 게 원기를 이야기하는 원, 에너지. 그게 나 자신, 영혼이에요. 이런 거니까, 욕하다 보면 또 일로 또 일로 가네. 내가 인연이 돼서 노력하는 사람을 같이 3년 동안 도와주면 너희들은 혼자 외로운 걸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혼자 외로운 게 이겨낼 수 있어요. 뭐 3년 동안은 결혼한다 안 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도와줬을 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있다면 70%만 진짜 도움되고 있다면
당신은 내 곁을 절대 떠날 수 없으니까 너무 손에 안 가요. 안 가니까 좀 기둘러. 근데 3년간을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3년을 도우세요. 도우면 3년 후에 우리가 같은 집에 살든 결혼을 이렇게 식을 올리든 어떻게든 같이 살면 너는 절대로 평생가도 안 헤어지고 우리가 3년 동안 도우면서 이념을 같이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돕고 있으니까 이념이 같기 때문에 이게 안 깨진다라는 거죠. 이념을 가진 사람 절대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달라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틀린 것이 인간은 이념을 추구하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이념을 더 크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념이 없으면 없을수록 동물 으려 되는 거고 짐승 이렇게 되는 거고 이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수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수한 사람은 절대 어려워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념도 없이 잘 살라고 하고 챙기려고 그러고 많이 가지려고 그럴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념을 추구하고 가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게 다 와요. 욕심내고 그걸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이념을 가지고 내가 할 도리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게 다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욕심내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안 와요.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은 실력 없이 욕심을 내가 가졌을 때 요럴 때는 시험 칠 때가 오거든요. 그만큼 가진 거를 네가 운용할 수 있는지 시험 칠 때가 와요. 그럼 그때 시험 칠 때 내 자신은 갖춰놓지 못했고 많은 이 재물이나 이 환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인연들을 내가 내 인연이라고 가지고 있을 때 어때 시험을 탁 치기 시작을 하면서 인연들이 다 떨어지고 내한테 가지고 있던 경제가 다 나가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이 욕심내고 가진 거는 나중에 뼈를 사무치게끔 이것이 나가면서 나를 흠집내고 가거든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홍의 인간들이 정법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 홍의 인간들이 앞으로 이념도 없다면 내 인생, 나은 인생은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념을 찾으려 하니까 스승님 오늘부터 내 찾겠습니다. 뭘 찾으려 하는지 내가 다 알려주잖아요. 너희들은 홍의 인간들이고 너희들은 홍의 이념을 가져야 된다. 이 홍의 이념을 가져야 되는데 홍의 이념을 다 갖도록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공부만 이렇게 정법을 들으면서 내가 아주 좋아하니까 스스로 이념이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념이 장착이 되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생각의 환경이 바뀌는 거죠. 홍의 이념은 뭐냐 하면 내가 욕심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위하고 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홍의 인간이단 말이죠. 이분들을 도인들이라고 해요. 도인들. 내가 살라고 뻗쩍대는 사람은 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 흉내 내는 사람 있죠. 도인인 척하고 다 도인이라 하는데 지 욕심 많은 놈이 있죠. 이거는 도사. 이건 도사. 사자다 이 사. 사자고 도인은 도인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분이 됐을 때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를 불사로서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분들이 도인이라고 하는데 홍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만 네 인생이 빛나고 기름지지고 좋아지고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2013년도부터 이 궤도에 접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정확하게 내 욕심으로 살면 나중에 엎어져서 무릎 깨고 또 뒤통수 맞아갖고 골치 아프고
뭐 골치 아프다 보이 또 뭐 이렇게 혈압이 높아 자빠지고 뭐 만경이 다 일어나는 거죠. 내 욕심으로 살기보다는 조금 모질일 때는 내를 갖추면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절대 어림 안 없어. 내를 갖추면서 산다. 갖추면서 살 때가 있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살 때가 있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갖추면서 살 때 절대로 내가 어려움이 안 온다. 갖추면서 살 때. 공부하는 사람을 어렵게 한다? 하느님이 그 하느님 맥살이 딱 잡히기 좋을 만해서 그런 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내를 갖추면서 산다라는 요렇게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 어렵게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어려움이 안 온다. 하늘이 스스로 보살펴서 네한테 필요한 걸 다 주게 돼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하면